많이 받으세요. 오늘 영상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리리앤코에서 준비한 꿀팁 대방출! 와! 오늘 영상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리리앤코의 톤 앤 매너. 톤패를 딱 보시면 아, 리리앤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? 리리앤코 하면 뭐가 떠오르지? 이런 식을 이제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 예쁜 옷도 예쁜 옷이지만 몸매 커버도 가능하고 또 원피스 맛집이라고 해서 리리앤코를 떠오르시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리리앤코 쇼핑을 하다 보면은 반나절이 그냥 지날 정도로 정말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많고 사이즈는 거의 뭐 고민도 안 하고 보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제 주변에서도 막 구매를 하고 나서 후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사이즈 대박이다. 그리고 정말 가성비 대박이다. 이거 아직까지 입고 있다. 정말 후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. 그래서 리리앤코의 톤 앤 매너는 그거라고 생각해요. 페미닌하고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되 또 너무 심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는 옷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디자인하고 있어요. 그게 저는 리리앤코의 톤 앤 매너라고 생각해요. 리리앤코 쇼핑 꿀팁을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의 리리앤코 직원이지 않습니까? 리리앤코 이제 직원으로서 알려드리는 꿀팁. 사이즈가 다양한 만큼 사이즈 미스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좀 처음에 리리앤코 쇼핑하실 때 미스 났어, 이렇게 환불을 해야 되나, 수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한 번쯤 있었을 텐데 다리 길이나 뭐 종아리, 굵기, 허벅지, 뭐 골반 이런 거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다 하나하나 재료 정말 귀찮잖아요. 저는 진짜 귀찮거든요. 아, 이 바지 대박. 나한테 찰떡이다 하는 바지가 꼭 하나 있을 거예요. 그 바지는 꼭 투철을 해두시면 정말 편해요. 이제 뭐 그때마다 내가 사이즈를 재보실 필요 없이 그 이제 캡처해둔 것만 것과 이제 내가 사야 되는 그 제품의 상세 사이즈표를 비교하시면 진짜 거의 한 3초 만에 쇼핑할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저만의 꿀팁입니다. 그럼 코디 톤 맞추기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은근 이제 컬러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.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이 이제 고민의 연속인데 그럴 때 이제 무채색은 어떤 색이든 다 잘 어울리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하늘색 청바지 아니면 뭐 연한 핑크, 연한 노란 이거는 이제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무채색으로 코디를 하시면 기본은 간다.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톤 온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입고 있어. 아 이게 톤 온톤 한 번에 설명이 되는 톤 온톤으로 제가 입어봤는데 이런 식의 좀 코디는 좀 오히려 좀 같은 계열 뭐 액세서리나 뭐 가방 뭐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 차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니멀 룩으로 하신다면 셋업을 입을 때 양말이나 가방을 똑같이 베이지 톤보다는 블랙이나 뭐 그레이 뭐 화이트 이쪽으로 입으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코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원색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최악. 톤 인톤 저는 이제 톤 온톤보다는 톤 인톤 코디가 진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마리오같이 나의 개성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진짜 극적인 예를 든다면 막 레드 상의에 막 파란 바지 그런 식의 코디 있잖아요. 그게 톤 인톤이라고 하네요. 진짜 좀 헷갈리는데 너무나 다른 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톤 온톤, 톤 인톤? 아 이거구나 라고 참고하실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건데 저희 영상 보시면 진짜 참고할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.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비율도 좋아 보이고 이제 체형 커버도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면 언니 진짜 저 몸무게 맞아요? 언니가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언니 키
키가 몇이에요? 이런 댓글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, 그쵸? 근데 이제 쟤도 억울한 게 나 진짜 그 몸무게 맞는데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제 좀 대댓글을 막 가고 싶어요. 저 진짜 맞아요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만큼 이제 리리앵코의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. 제가 날씬해 보인다는 그런 칭찬 댓글 정말 많은데, 일단 제 경험상 제가 최대로 몸무게 많이 나갔던 게 막 90kg 이상까지 나갔었어요. 근데도 이제 너 살 빠졌다, 아니면 야 너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인다, 아니면 좀 키가 더 길어 보인다, 뭐 어떻게 한 거냐, 뭐 그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칭찬이 많이 달랐는데, 어떤 옷이 이쁘거나 나한테 잘 어울리거나를 알 수 있었거든요. 이제 그 팁을 말씀드리자면,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. 나의 장점을 드러내는 게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또 그 모습에서 이제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거든요. 이제 코디에 따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통한 체형이고, 또 이제 여성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체형이 있잖아요. 전체 통통형, 아니면 상체가 통통하신 분들, 아니면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, 아니면 배에 좀 살이 많은 좀 거미형 체형이라고 하시죠. 그런 분들의 다양한 체형에 따라 또 옷을 좀 다르게 코디를 해야 되거든요. 상체가 통통하신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하체가 좀 마른 분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하체가 좀 튼튼하시던 분들은 뭐 상체 어깨가 좁다던가 아니면 허리가 얇다던가 그런 분들이 나눌 수 있어요. 이제 상체가 크신 분들은 이제 오버핏을 입고 이제 하체를 강조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. 그렇게 입기에 좋은 옷들이 정말 리리코에 많잖아요. 오버핏도 많고 아니면 보이프렌드 핏 그런 식으로 뭐 입기 좋은 옷들이 많은데, 어깨 선이 잘 맞게 또 니트를 입으실 때 또 너무 이 어깨선이 내려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깨선이 없다 그럼 또 어깨가 얼마나 또 너무 커 보이거나 너무 좀 좁아 보인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좀 어깨선도 참고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은 와이드 핏으로 입는 걸 좀 추천드려요. 또 와이드 핏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골반이 좀 좁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 구축커 입는다거나 그러시면 조금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룩을 완성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체형별로 코디 예쁘게 하는 방법, 그 영상을 제가 찍을 예정인데 이제 봄 신상이랑 같이 찍을 예정입니다. 저는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살짝 제가 봄 신상을 막 봤어요. 와 대박, 이번 봄 신상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체형별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봄 신상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신상으로 찾아볼게요.